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이제 계속 붉어져 있고 막 심하면은 보름도 조금 잡히고 여드름처럼 튀어올라오고 막 혈관이 자라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. 온도 변화에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. 햇빛을 쬐거나 뭐 덥거나 이러면 나빠지니까 좀 시원한 환경에 있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. 얼굴에 자극될 만한 그런 사용을 좀 줄이고. 환자한테 저 유발인자를 피하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사우나 술 마시는 거, 맵고 뜨거운 거 먹는 거, 과한 운동을 하는 거 이런 거 다 조심하라고 피하라고 얘기해요.